여기 되게 많네요. 네. 자, 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구독자분 집 앞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온 이유는요, 안타깝게도 우리 구독자분께서 이사를 가시기도 하고 키울 의지는 있지만 집안에서 문제가 생겨서 개인 분양은 실패해서 더 이렇게 주고 싶다고 해서 왔는데요. 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연락을 받았을 때 제가 어떤 생물인지 한번 봤는데요, 이 친구들은 관리가 쉽고 손이 많이 안 가는 친구들이어서 제가 한번 입양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생물들인지 바로 가시죠. 그치? 여기 많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오늘 제가 또 이렇게 여기 구독자분들, 아, 여기 되게 많네요. 네. 한번 안에 들어와서 네. 보게 될까요? 네. 오. 오, 여기 진짜 많네요. 오. 아이고, 나도 모르게 사투리. 제가 여기 보시면은 절지류 쪽 있잖아요. 절지류 쪽 위조로 있으신 것 같고요. 와, 이 친구는 뭐죠? 갈라파고. 아, 얘가 갈라예요? 네, 아직 아성체. 와, 갈라파고엔시스랑 여기 타란툴라보. 어셈 오너바분인가요? 네. 스컷입니까? 아, 지금 여기에 다양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늑대거북도 있고. 되게 소소하게 이렇게 취미생활을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런 방 올 때마다 옛날에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제 방에서 저는 방에서 70%가 사슴벌레였거든요. 그래서 막 이산화탄소가 많이 뺏긴다고 해가지고 막 가족들이 막 걱정했었어요. 왜냐면 숨을 같이 쉬니까 그랬어요. 아, 근데 이 친구들이 싹 빠지면 굉장히 아쉬우시겠어요. 좀 뭔가 예. 얘네들도 이제 정이 1년 거의 2년 가까이 키우면서 이제 보내는 거니까 좀 아쉬움은 있죠. 거의 2년 동안 이렇게 입양을 천천히 하시면서 키우시게 된 생물들이에요? 네, 맞아요. 안틸레스. 네네네, 번식하고 짝짓기 네, 하는 거. 네, 그거 보고 제가 안티를 데리고 온 거예요. 아, 어디 안티 어디 있어요? 와, 심지어 여기도 있으시네. 그 영상이 거의 좀 오래됐잖아요. 그쵸. 계속 보면서. 와, 진짜 세팅 엄청 잘하셨네요. 전 개인적으로 진짜. 아이고, 어떻게 열어요? 아, 돌려서 여는 거예요? 와, 이 정도면은 많이 키우셨네요. 네. 그때 유채 입양하셔서 키우신 거예요? 네, 맞아요. 유채 데리고 와가지고. 아, 키웠습니다. 이 소중한 아이들. 이 고티 사파이어가 진짜 저는 타란툴라 중에서 대표적으로 그린볼, 그 다음에 고티 사파이어, 안틸레스 핑크토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사핑도 이쁘죠. 유채 때 되게 이쁜 걸로 아는데. 와, 이걸 직접 세팅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 사신 거예요? 통을? 아, 다 재료 사가서 제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 진짜요? 오, 그분도 이렇게 해서 만들라고 영상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이렇게 했어요. 아, 근데 진짜 이거 보면은 저는 사실 입양을 하는 마음에서 사실 저는 약간 설레기도 한데 네. 분양하는 마음에서 진짜 안타까우실 것 같아서 네. 뭔가 죄송스럽네요. 아, 괜찮습니다. 전 부모님한테 가서 좋아요. 아, 진짜요? 네. 사람한테 가는 것보다 누님한테 왠지 이렇게 좀 안전하다는 느낌. 아, 예. 그리고 언제든지 저한테 다시 연락 주시면 네. 원하시는 개체들 다시 제가 보내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와, 이 그린볼 있네요. 이 그린볼 같은 경우에도 진짜 엄청 이쁜 애들이거든요. 특히 유채 발색이 최고고 성체, 사실 얘네는 유채 성체 발색이 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지금 발색이 지금 잘 안 올라왔는데 보통 탈피를 하면요 바로 여기 사진에 있는 친구처럼 진짜리 진짜리 이쁜 타란툴라입니다. 피를 안 먹고 탈피한 지 오래됐는데 이제야 저렇게 굴을 파고 집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뒤늦게요? 네, 꺼내가지고 DS인가 해서 이렇게 톡톡 건드렸는데 그것도 왔는데 얘가 좀 아, 그리고 제가 정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보울도니? 보울도니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진짜 엄청 귀한 친구래요. 그래서 유채 때 입양을 하셔서 지금 5탈 정도까지 키우셨는데 지금 보시면은 꼬리가 엄청 두터운데 이게 참된 매력이죠. 정갈에 집게가 큰 친구들은 독성이 좀 약하다고 하고 그리고 꼬리가 두꺼운 친구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독성이 세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친구는 꼬리가 두꺼운 거 보니까 독성이 셀 것 같아요. 종 애들 다 1등급이에요. 아, 얘네 안트록스 그 종에서 다 1등급이구나. 네, 안트록 애들은 다 1등급.
그렇구나. 우리 축양장 가야겠네. 와, 얘 진짜 멋있다. 진짜 꼬리가 거의 몸통 굵기네. 진짜 멋집니다. 멋져요. 와, 그리고 여기 말지타라는 친구가 있는데 잘 안 보이니까 바로 여기서 지니 이 친구입니다. 와, 여러분들 지금 있는 거 제가 한번 다 꺼내봤는데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지금 대략적으로 20마리, 30마리 사이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이따가 이제 이사도 가야 되고 해서 거북이도 키우고 이제 가재도 기르고 평민도 기르는데 너무 이제 관리하기도 너무 힘들고 해가지고요. 이제 부르님 이제 영상도 보고 해가지고 이제 생물들 너무 좋아하시는 부르님한테 이제 보내게 이렇게 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아, 네. 아,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사실 이런 친구들을 이제 취미생활을 하면서도 아무리 그래도 이거를 키우면서 약간 어떻게 가치를 따지면 네. 이제 입분양을 하는데 이제 저렴하게 분양을 할 수도 있고 한데 네.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주신다는 게 쉽지는 않으실 텐데 네. 이게 입양하실 때 마음가짐이 혹시 입양할 때는 네. 이제 평생 제가 이제 같이 사람처럼 살고자 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요. 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뭐 진짜 정말 할 수 없이 부르님한테 힘들게 연락해가지고 보내게 된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얘도 정보가 많이 없어요. 얘요? 네. 어? 트라이컬러 버로잉 스코피온이라고 이것도 더즈매장에서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위협받으면은 식탁에서 네. 이렇게 비벼가지고 소리가 나요. 예. 확실하게 얘가 정보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또 어떻게 찾아봐서 보면은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들을 알고 있는데 네. 제가 구글링도 해보고 한번 정보 좀 네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참. 오, 얘 되게 신기하다. 이거 보세요. 우와, 뭐야? 너 왜 소리도 내는 정갈이야? 오, 귀여워라. 이거는 뭐예요? 아, 이거는 제가 네. 계속 길러서 사육자인데요. 아, 이 채 키워도 돼요. 아성체 좀 넘게 키워도 되는 사이즈인데. 아, 이거는 이제 네네네. 부모님이 이제 나눔 같은 거 해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아,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샵에 오시는 분들 나눠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오셔서 말씀해주세요. 누구요? 15일날 탈퇴 있거든요. 아, 타자센이라고 있어요. 네네네네네. 걔는 탈퇴한 지 어쨌든 이 친구들은 제가 절대 개인 분양할 예정 없고 제가 끝까지 키우다가 네. 혹시나 분가하시거나 하시면 제가 원하시는 개체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이게 진짜 하나하나 진짜 정성스럽게 키우시던 개체들이어서 보면은 티가 납니다. 이 친구는 이제 블랙플레임넥이라고 컸을 때 되게 멋있어지는 친구인데 귀뚜라미 반응 보고 바로 달려드네요. 우와, 먹성도 좋고 건강하고 아주 좋아요. 그리고 현재도 키우고 있는데 이 차자센. 네, 어느 정도는 이 샵에 전시를 했고요. 이제 어느 정도는 제가 축양장에서 키우려고 데려왔는데 데리고 온 김에 밥을 먹여보는 게 좋겠죠? 오, 야, 와, 바로 먹네. 우와. 어이구, 곱쟁이. 오, 이 친구가 바로 그린불이고요. 역시 바로 거미줄치죠. 저기 꼬리 두 개가 방적돌기라고 하는데 저기서 거미줄이 나옵니다. 굉장히 신비한 신체 구조를 가진 친구죠. 그리고 안틀레스 핑크토라고 하는데요. 반응 없어. 그 다음에 여기 구티 사파이어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이제 자진신고 기간에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오너메탈 류입니다. 오오오 때렸어. 그리고 이 친구는 울마라고 하는 타란툴라인데요. 이제 펜촉이라고 해서 이 머리 쪽에 이 펜촉 무늬가 굉장히 귀엽고 깜찍하고 순한 종이어서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이 친구도 한 마리가 왔네요. 그리고 헥터라는 친구인데 와우, 배가 엄청 크네요.
멋있다. 오, 오, 꼬리 공격. 그리고 독성이 강하다는 전갈들은 다 저희 축양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세생.